장을 본 모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연재 씨네 집. 집에 도착하니 연재 씨의 보물인 늦둥이 유빈이가 총총 걸음으로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잘못했어? 어?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러더니 할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텔레비전 안 해? 요 복동이 덕분에 연재 씨는 퇴근 후 무조건 집으로 직행. 그야말로 집에 꿀단지를 묻어놓은 격입니다. 잘 놀았어요? 카메라? 그런데 이 녀석 벌써부터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16개월이라고 하는데 눈빛이 아주 똘망똘망합니다. 박스 저게 만지고 싶은 거야.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저걸 만질 수 있나. 지금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만지나. 어떻게 하면 만지나. 연예인 집안이라 그런지 요 녀석 벌써부터 끼가 보이는데요. 지켜만 보던 연재 씨도 엄마 미소 가득입니다. 그냥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완전 제 동생이 막 울었어요. 왜냐면 왜 아버지가 날 보고 있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그냥 너무 동양애가 생겼으니까 그냥 너무 좋으신데 그냥 예쁘다 그랬는데 점점 얼굴이 변해요. 그녀만의 감성을 담아 아기자기 예쁜 방도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유독 코끼리가 눈에 띄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얘 돌 때 사준 건데 쓰러졌어요. 우리 너무 귀여워가지고. 왜냐면 제가 태몽을 코끼리를 꿨거든요. 꿈을. 특이하네요. 네, 조그만 하얀 코끼리가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끼리가 되게 많고 우리 시어머님도 저 베이비샤워 할 때 코끼리를 주제로 이제 파티해 주셨어요. 태몽에 맞춰서. 네. 국이나 덕망을 상징하고 출세를 하게 된다는 흰 코끼리의 태몽. 요 녀석의 장래가 기대됩니다. 딸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다 보니 그녀에게는 유빈이는 각별한 외손자라고 하는데요. 눈빛 하나, 몸짓 하나, 어느 한 군데 예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뭐야, 뭐.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유빈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 지금. 요 녀석 때문이라도 아예 미국에 건너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 지금 이번 3월달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됐으니까 16개월 해보세요. 저를 엄마한테 끝없는 외손자의 재롱에 마냥 웃음꽃이 피는 그녀의 얼굴. 회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웃어 짓겠어.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 요 녀석. 지금 그거 만지고 싶어 죽겠지 뭐. 뭐야? 누르면 레코딩 되는 것 같아. 찾아야겠어요. 어른들이 카메라 쓰는 걸 보더니 어느새 따라 배운 모양입니다. 그거 누르면 안 돼, 하여튼. 그거 누르면 안 돼. 예, 이때 방송국에 내보내야 되겠대. 왜? 유심히 카메라를 보더니 스위치 누르는 거 알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스위치 너무 잘 눌러. 너무 울 때 놀랬어. 어릴 때부터 조그만한 버튼만 있어도 차라리 눌러. 난리 났어. 저 요즘 우리 시아버님이 너무 강하대. 요즘 우리 시아버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버튼 누르는 거. 그런데 요 녀석 관심사가 카메라 버튼뿐만이 아닌데요. 한창 세상에 관심을 가질 호기심 가득한 나이. 이거 신발이었어 지금 나 궁금한. 요 녀석의 애교는 어른들도 춤추게 합니다. 큰일 났어요. 벌써 이렇게 춤추는 거 좋아서 우리 아들 어떡하지? 또
일로 왔어. 뭔가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저는 기억하는데 제가 진짜 윤복희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셨는데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어서서 밥까지 세팅을 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막 춤추고 네. 선배님 앞에서 5살 때 되게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집에 올 때 올라 할머니가 원래 어머님이 무용 전공이셨잖아요. 네. 발레하시고 고전 무용 북춤 있죠? 그거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하셨어요. 끼를 물려받았는지 벌써부터 흥이 넘치는 유빈이. 외할머니는 요 녀석의 장래가 벌써부터 고민이랍니다. 나는 뭐든지 하고 싶다는 걸 시켰으면 좋겠어. 내가 저는 얘네들 안 시키고 싶어 하는 걸.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공부를 시켜서 자기가 정말 직업으로서 책임감 없이 그렇게 또 공부해가면서 하면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학업을 충실히 하면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거 한번 해보고 이건 안 돼. 만약에 하려면 정말 제대로 올인해서 제대로. 벌써부터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참을 아이와 놀아주던 연재 씨 이제 저녁 준비를 하려 하는데요. 근데 음식 문화는 서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연재 씨도 뭐 어려워서 미국 생활을 해서. 근데 저는 김치 꼭 먹어요. 어 그래요? 김치도 담고. 엄마 오시면 또 엄마 김치 담고. 근데 남편도 김치 좋아하세요? 김치 싫어하진 않는데요. 우리 시아버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남편이. 그래서 맵지 않은 건 먹어요. 근데 거의 주로 제가 한국 음식도 많이 해주거든요. 네. 뭐 불고기 좋아하고 묵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묵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제가 삼계탕도 해주고. 저녁 식사 전 엄마가 좋아하는 노란 해바라기까지 장식을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 케빈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 손에 들린 이 해바라기 꽃다발 좀 보세요. 장모님 loves two things aside from her family. Sunflower and chocolate. 초콜릿. 제가 좋아하는 걸 가져왔어. 아까도 해바라기 하셨는데. 어쩜 너무 똑같은 아이디어. 셀 아이디어. 잘생긴 데다가 센스까지 넘치는데요. 우리 남편도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도 없고 네. 안아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애들한테 우리 사위한테 받아본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감동하셨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줘요 우리 사위가. 꼭 이렇게 사와요 오늘은. Ethan, eat your food. 이게 처음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좀 이게 제가 처음 오는 날 이제 사가지고 와요. 아 초콜릿. May I try this? 네. 이거 내가 좋아하거든. 연재's favorite flavor, rose. 연재 씨가 좋아하는. 연재야. 연재. 공주님. 인천공항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또? 우리 딸을 딱 보는 순간 엄마하고 아버지가 옆에 있더래. 우리 사이가 말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 탄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우리 딸이 쭉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이 사위가 그냥 아주 기절을 하겠더래. 어머머 이게 여기 탔구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편지를 주더래 우리 딸한테. 그랬는데 우리 딸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읽으니까 너 이거 읽냐 그러더래. 영어까지 하니까 얘가 덩이절을 하더래. 어머 너 영어 하냐고. 오프코스라고 이제 그럼 좀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자리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앉아서 이제 얘기하게 됐대. 공항에 내렸는데 연재가 전화가 왔어. 엄마 어떤 미국애가 이렇게 한다 그러길래 난 또 신나더라고 대래도 마음에. 왜냐면 이번 기회에 너 얘기 좀 하자. 우리 남편이 이래가지고 딸내미 망치려고 그런다거나 또 막 난리가 난 거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한국 변호사를 데리고 한국말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자기 은행에 돈이 모았고 지금 해서 그걸 딱
갔다가 이제 공증을 시켜서 가지고 왔어. 우리 남편이 더 반했어.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이렇게 잘 자라는 건 한국에도 없다 이거야. 이제 저녁 준비에 들어간 연재 씨. 색색의 채소들이 눈에 띕니다. 그 색깔이 있는 채소들이 훨씬 몸에 좋은가? 몸에 좋죠. 왜냐면 그 오장육부에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들은 피를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심장이나 또 소장에 좋고, 그리고 그린 색깔 같은 경우는 뭐 간이나 쓸개에 좋고, 오렌지색이나 노란색 이런 색은 뭐 위하고 기장에 좋고, 흰 색깔 음식들은 다 폐에 좋고 대장에 좋고 이런 게 있거든요, 한방에서. 그러니까 저는 얘 이유식 만들 때도 그냥 당근 저 오렌지색만 쓰는 게 아니라 보라색, 흰색 다 써요. 그럼 맛이 더 좋아요, 같이 섞으면. 그리고 저는 호박도 얘 호박 제 이유식 만들 때 다 여러 가지 오렌지 색깔, 하얀 색깔, 보라 색깔, 뭐 다양한 한국 고구마 다 섞어요. 그러면 맛이 훨씬 더 좋아. 제가 어떻게 만드냐면요. 와. 이게 지금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또 시금치 이런 것도 따로 해놓고, 이거는 닭고기, 그리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와, 그건 뭔가요? 뼈국물. 애기가 사고를 먹어요? 사고를, 모든 거에다 사고를 조금씩 넣어줘요. 그러면 이거 넣어주면 다 자요. 단백질 보충을. 네, 고기도 조금 다지만 제가 꼭 이렇게 뼈국물로 해서. 이렇게 매번 사골 국물을 내어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준비한다는 그녀. 원래 요리를 잘하긴 하지만 소중한 늦둥이 아들이 먹을 거니 더 신경을 쓸 수밖에요. 이런 마음은 엄마에게 드릴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오면은 또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먹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을 때는 제가 아침 전에 저녁까지만 다 해드렸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같이 있지 못하니까 많이 속상해서. 오늘의 메뉴는 연재 씨가 특히 자신 있다는 양고기 요리. 그러고 보니 밖에서는 한의사로, 집에서는 열혈주부로 활약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건 엄마의 치열한 삶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된 식사 자리. 와, 딜리셔스. 오늘 저녁 식사에는 동생 내일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극찬하는 그녀의 요리 솜씨. 고기 너무 맛있다. 맛있었나? 응. 우리 동생분은 누나의 그 요리 실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저희 엄마 자. 그럼요. 누가 만든 건데요? She's very famous actress.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But I don't care. She's my mother-in-law. Yeah. 장모님. 장모님. That's all I care about. Yeah. It doesn't matter. 내가 행복해요. He said I'm very happy girl. I think so. You know, like my son, like my son. And I'm a lucky boy. Oh. I'm a lucky girl. Look over there. Young Jae, when I first met Young Jae,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But most important, beautiful here. So because most important. Because you are Jangmoni's very beautiful. But beautiful, okay. Here, most important. Inside, most important. 나는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나는 연재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 사람들에도 나는 거부반응이 없었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와서 만나보더니 너무 예의가 까뜩하고 어른 성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부터요. 우리 사회 굉장히 예의가, 그걸 뭐라 예의가 달라.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이심전심.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